물생활인 모두를 속인 물고기. 오늘은 레인보우 샤이너를 만나봅니다. 레인보우 샤이너는 매혹적인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바로 성어급 수컷들의 혼인색 때문입니다. 이 멋진 친구들은 산란기가 되면 혼인색을 올리는데 머리와 일부 지느러미의 푸른 광택을 제외한 모든 곳에 붉은 발색이 올라옵니다. 특히나 푸른 발색과 대조되는 붉은색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이 사진이나 영상에 매혹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물고기를 찾아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입되는 크기는 대부분 새끼손가락 두께의 작은 개체들인데 조금만 이은 기다리면 이 사진처럼 된다 하고 다들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레인보우 샤이너는 어항 속에서 오래 키워도 우리가 기대하는 혼인색을 보긴 힘듭니다. 북미가 고향인 이 친구들은 왕성한 번식력 덕분에 동남아에서 대량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개체들은 동남아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들인데 브리딩을 할수록 발색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동남아 번식의 환경, 온도 등이 맞지 않아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북미 현지 야생 개체에서 볼 수 있는 발색이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유어기를 지나면 수컷 개체들의 머리와 몸통 및 각 지느러미 부분에 푸른 광택이 강해지는데 이것도 동남아 브리딩 개체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북미 물생활러들이 수조 속에서 키우는 개체들과 비교해도 차이가 나죠.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의 갈견이나 피레미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혼인기에 절정인 색상을 보여주지만 자연에서도 일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는 짧고 혼인색을 띤 수컷을 어항에 넣어도 우리가 아는 불타는 붉은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죠. 그러한 이유에는 온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항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대지방에 사는 열대어들은 번식 주기도 짧고 성어급이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발색을 보여주지만 사계절이 있는 온대지방에 사는 물고기들은 혼인색이 나타나는 시기에만 반짝 그 모습을 보여주죠. 레인보우 샤이너의 사육 적정 수온은 10도에서 22도 내외이며 사실상 번식을 하는 수온은 18도 내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우는 열대어들이 선호하는 수온인 24도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수조 내에서 돌연사가 은근히 있는 이유도 이 온도 때문인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열대어와 함께 판매되고 사육되니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에 소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성어급 개체들을 보긴 힘듭니다. 생긴 것답게 물살을 상당히 좋아하고 허리에 힘이 좋아 점프도 곧잘합니다. 미니 피레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은데 관상 포인트도 측면보다 금붕어나 비단잉어처럼 상면이 더 멋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성격 자체는 까다로운 종이 아니지만 위와 같이 온도나 맞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장기 사육이 안 되고 있고 성장해도 기대했던 발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한 사육자에게 파양 당하는 일이 정말 흔합니다. 사실 수입상이나 수족관들도 판매할 때 시간 지나면 사진처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육 경험이 부족해서 나온 말이죠. 활동적이라 발색이 아닌 이런 활발한 느낌을 원하는 사육자에게는 딱인 물고입니다. 밝은색 샌들 갈고 둥그런 수석으로 세팅한 이후에 적절한 수류를 만들어주면 이 둥만의 습성과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죠. 산란도 바닥에 자갈, 돌 사이에 하는데 이런 모습도 우리나라의 피레미, 갈견이와 비슷합니다. 합사는 추천하지 않으며 레인보우 샤이너 단일 종만 키우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결론, 발색은 기대하지 말고 활동성을 즐기려면 콜.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레인보우 샤이너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